근데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항상. 항상 뭐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잘될수 있었는데 뭐왜 나왔냐, 뭐그 친구들 뭐 부럽지 않냐. 근데 사실 안 부러우면 거짓말이긴 해요. 근데 부러운 거의 기준이 뭐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계속 같이 가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게 좀 부러워요. 나도 이제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모든 게 완벽해서. I had no words. 저는 김지훈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빅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방탄 연습생 출신이었고, 지금은 그냥 공공기관 인턴으로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었었을 때 이름 자체가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사실 조금 웃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힙합 그룹 방탄이었죠. 연습생은 20명이 넘는데, 근데 지금 멤버 또 있긴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연습생 친구들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바뀔지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정답은 없었거든요. 처음에 솔직하게 잘될 거라는 생각을 크게는 안 했어요. 아, 오늘 저희 여기 옆에 하이브 뮤지엄 옆에 있는 이제 아미 방탄 팬분이 이제 카페를 이렇게 이제 디자인하신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놀러 왔습니다. 근데 보면 되게 굿즈랑 이렇게 다 엄청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꾸미셔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저는 진짜 이렇게 볼 때마다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항상. 일단은 좀 제가 봐도 엄청나게 많은 팬덤이 생겼잖아요. 막전 세계에 되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 남녀 가릴 거 없고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되게 팬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20살 이후로부터는 이제 연습생 친구들 다 거의 연예계 데뷔한 친구들이 많아서 연락을 이제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못 보게 된것 자체가 좀 뭔가 아쉽죠. 저는 진짜 엄청 활발했던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를 하게 됐을 때 그냥 이제 무대 서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뭐를 춤을 추든 아니면 노래를 부르든 아, 그거를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안에 잠재된 이 끼를.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신인개발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서치를 하거든요. 연습생 이렇게 뽑아가세요. 언제 한번 오신다길래 이제 저를 사진 찍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연락이 또 오신 거죠. 아, 저희가 본사에서 오디션을 이제 보고 싶은데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기회다. 진짜 이거는 딱 느낌이 왔어요. 제가 연습생은 18살 때 이제 딱 10년 전이죠. 2011년부터 12년도 진짜 너무 기쁘잖아요. 사실 그 인생 첫 오디션이고 한 번에 뭔가 합격을 했다는 거에 저도 되게 스스로한테 그냥 대견스러워했어요. 그냥 잘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한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날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인 거죠. 그딱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차를 타고 가면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반, 그 다음에 너무 기대되는 거 반.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였어요. 내가 막잘 못하면 어떡하지? 왜냐면은 워낙에 연습생이라는 게 실력이 진짜 갖춰진 친구들이 진짜 많아서 저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장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을 했었을 때 이제 저희 숙소였거든요. 숙소가 그렇게 저희가 막 좋지든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사실 막 크지도 않았고 되게 투룸에 이제 한 8명이서 많이 살았으니 8명까지도 살았었었는데 굉장히 추억이 좀 많이 있는 장소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잤냐면 이제 아래층에는 남준이, 2층에 RM, 슈가, 그다음에 제이홉,
그다음 저 이렇게 2층 침대 이렇게 있고 막내들 3라인 있잖아요. 태영, 정국, 그다음 지민이가 바닥에서 맨날 잤었거든요. 행복했어요. 아 이제 앞으로 이제 나는 이 친구들과 잘 열심히만 하면은 이제 내 인생은 문제 없겠구나. 너무 행복하겠구나. 딱 이런 생각으로 그냥 딱 잠에 들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연습생 하루 스케줄이 아침에 보통은 이제 8시쯤에 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시기에는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정규 수업만 마치고 와가지고 레슨을 이제 하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좀 똘똘 뭉쳐가지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연습도 하긴 했지만 그 개별 연습이 개별 연습 같지 않은 개별 연습이었죠. 사실은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 근데 같이 연습해서 누가 들어주고 그러면 또 친구들끼리 그게 커져요. 아 얘 되게 좀 그 순간 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저희 건물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빅히트가 정말 작았어요. 1층하고 2층 정도밖에 이 건물을 쓰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이브를 보면은 거의 뭐 건물 통째로 다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오랜만에 한번 건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는 연습실에서만 생활을 하니까 회사로 올라오라는 말은 아 무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좋은 일로는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혼나야 되는 일이 있거나 약간 그랬었을 때 뭐 레슨을 뭐 좀 늦었다거나 뭐 주기적 아니면은 뭐 관리를 좀 잘 못했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제 많이 왔었을 때 약간 회사에 이제 간다는 거는 아 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요. 회사에서 이제 전화가 오면은 지윤아 뭐 회사로 올라와 그러면 이제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딱 느낌이 왔었어요. 사실 목소리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아 오늘 좀 뭔가 좀 말씀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되게 조용하신 거예요. 지윤아 사실 뭐 이렇게 회의가 나왔는데 너가 이제 앞으로 우리랑 이제 함께 못할 것 같다. 그때는 근데 사실 앞에서 못 울었어요. 혼자 그 공원이 있어요. 그 많이 가던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진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나는 막 열심히 하고 맨날 열심히 하고 맨날 진짜 새벽 연습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늘까? 왜 나는 안 되지? 제가 또 실력적으로 슬럼프도 많이 겪고 많이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이 생각을 갖고 이제 조용히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나갈 때 그냥 애들한테 얘기해야겠다. 그 친구들은 너무 안타까워 해줬어요. 진짜 막 지윤아 괜찮아? 그냥 괜찮아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해야죠. 또 나오게 됐는데 또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막 겹쳤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저의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수가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 가서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못한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끝까지 못 갔을까? 왜? 그러니까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되게 크셨나 봐요. 그때 사실 졸업도 진짜 힘들게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좀 학교를 좀 안 나갔었어요. 막 그때 막 멘탈이 나와가지고 학교를 일부러 막 빼먹고 막 이랬었었는데 이게 졸업식 그 당일이 제 졸업식하고 RM 졸업식이었었는데 이제 연습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졸업식을 와준 거죠. 제 졸업식 와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 한 번씩 찍어주고 그냥 맨날 같이 보던 애들이 어느 순간 없고 이러다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얘기 나누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그 졸업식 날. 근데 그렇게 나서 또 저녁에 다들 이제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저도 이제 집에 가고 막 이러는데 또 우울해지더라고요. 데뷔하기 전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때 제가 치킨을 두 마리 사들고 몰래 숙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몰래 갔어요. 가면 안 됐지만 몰래 가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이제 너네 진짜 데뷔하는 거야? 너네 이름 뭐야? 이러니까 진짜 방탄소년단으로 확정한 거야? 이러니까 방탄소년단으로 확정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뜨기 전에는 그냥 얘기를 좀 편하게 하고 다녔어요. 저 그냥 뭐 옛날에 어디 연습생 했었다
이제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막 너무 이제 인기도 많아지고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선뜻 먼저 말을 안 하거든요. 아, 너 어떡하지 진짜? 어색해.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인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너가 더 잘생겼지.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우와. 맛집이 엄청나네, 여기. 그니까. 장난 아니라니까? 메뉴도 똑같네. 똑같아, 똑같아.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바닥에 앉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환이고. 오래간만에 이름이 뭐지? 제가 지환입니다. 저는 지훈이. 지훈이. 진짜 8년 만에 뵀는데 더 젊어. 맞아, 진짜. 저도 그 정도 됐죠. 8년 더 된 것 같아, 정말. 얘들이 데뷔한 지가 2013년 6월 13일 데뷔했으니까. 저보다 8주년이야, 8주년. 맞아, 8주년 맞아요. 아, 그렇게 올해 8주년. 그렇게 됐어. 저희 20살 때 맞아요. 저희 근데 연습생 때도 이제 다 같이 와가지고 막 먹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얘네들 자리하냐 여기. 네, 맞아요. 여기 맨날 이 자리. 맨날 이 자리. 남준이가 저기 앉으면 쫙 쫄로 이렇게 앉는 거. 아, 그쵸. 약간 좀. 네, 그쵸. 흑돼지 돌솥 비빔밥. 흑돼지 돌솥 비빔밥. 저거? 네. 저게 저기 걔네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어. 맞아. 그래서 이게 원래는 쌈밥만 있었어. 쌈밥만 있었는데. 그치. 방탄 두 개. 맛있게 해주세요. 방탄 두 개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방탄 두 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너도 그렇겠지만.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10년 전에. 완전 찌질이들이었는데. 찌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완전 다들 이제 진짜 완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애기에다가 그치. 완전 진짜 멋이란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어땠냐. 전국의 각지에서. 그치. 뭐 광주, 대구, 부산, 일산, 원주. 너 나갈 때 어땠어? 일단 뭐 그 친구들의 열정에 내가 부족했던 거지.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만약에 됐었다면 막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내가 만약에 됐으면 이렇게 안절됐을 수도 있어. 야, 너 나랑 똑같은 얘기한다. 나도 그랬어. 저도 아직까지도 저는 믿기지가 않는 게 이게 벌써 근데 1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눈에는 아직도 그냥 웃겨요. 그 10년 전 얼굴들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그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아 귀엽다 진짜 친구 아직도 그냥 친구 같아요. 이제 공공기관 이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턴을 하고 있고 지금 회사에서는 웬만하면 되게 조용히 다니려고 하고 있고요.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계속 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도 이제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열심히 영상 만들고 해서 그러니까 좀 양쪽으로 좀 크게 가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저에게 이제 진짜 가장 큰 꿈은 그거예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연습생 때 시절 그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파티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거? 거기 있던 모든 친구들 저는 너무 그 시절이 그립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시절 제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 꿈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